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앞서 안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그 발언해 주시기로 한 피해자분께서 그 압박감으로 인해서 심한 유경련 증세가 있었고 그래서 오시는 사이에 이제 병원에 들렸다 오시면서 다소 지금 오시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층에 거의 도착한 것으로 예의가 되어 있어서 기자회견 지금 시작하고 하는 중에 이제 올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JMS 교주 정명석 출소 후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맡은 사회를 맡은 법무법인 덕수 전준범 변호사입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진행에 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성폭력 피해자 입 메이플 잉퉁 후엔님이 발언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메이플님은 실명, 얼굴, 목소리를 모두 공개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오미크론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방역 차원에서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라는 점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 한 분 더 계십니다. 이분은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계셔서 오늘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대신 진술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실명, 얼굴, 목소리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저희가 A님으로 그냥 지칭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후 그 재생할 진술 영상의 경우에 저희가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변조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취재 과정에서 촬영이나 녹음과 관련해서는 제한된 사항이 전혀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추후 보도 과정에서도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나 변조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은 그 세 분의 발언과 앞에서 말씀드린 한 분의 그 영상, 진술 영상 재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질의응답 시간은 갖지 않을 예정입니다. 시간은 총 4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진행에 관한 안내 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23일 JMS 교주 정명석은 JMS 여성 신도들에 대한 강간, 준강간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명석은 2008년 2월 18일 출소 직후 과거와 동일한 수법으로 여성 신도들에 대한 성폭력 범행을 계속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피해자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는 어린 나이에 JMS 신도가 된 뒤로 종교생활이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던 분들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해온 종교 지도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고심 끝에 어렵게 용기를 내어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말하고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같은 피해자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 기자회견은 개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해 주시고 오해 소지가 없도록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발언해 주실 분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수학과 교수이자 JMS 피해자 모임 엑소더스의 전 대표이신 김도형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착석해 계시진 않습니다만 정명석이 출소한 2018년 2월 18일 이후에 정명석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 메이플 잉퉁 후엔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줄여서 메이플님으로 칭하겠습니다. 메이플님은 영국 국적으로 홍콩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에 형사고소를 위해서 입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덕수의 정민영 변호사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발언으로 김도영 교수님께서 과거 정명석의 성폭력 범죄 사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 등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수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도형 교수라고 합니다. 수학 교수가 이런 데 왜 나왔는지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1995년에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친구의 권유로 어느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교회로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악질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 JMS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그 여자친구는 이미 정미영석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였고 그 후로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1995년 6년 당시에 피해자가 셀 수 없이 많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고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이 전국의 모든 대학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부터 해가지고 제주도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 서클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요즘 시대에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명섭 경호원한테 폭행을 당해서 얼굴을 30바늘 깨맨 적도 있고요. 1999년 탈퇴 여신도 납치 사건 때문에 결성된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체의 회장을 제가 맡아서 정명석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때까지 모든 사건에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JMS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정명석의 성폭행에 대한 역사를 말씀드리자면은 1987년에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여성 한 명이 정명석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합니다. 죄명은 피보호자 간음 혐의고 주임검사는 주철수라고 하는 이름의 검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결국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는 바람에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난 것이 1987년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 6.26.17호 손해배상 사건에 판결문을 근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1989년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신모 씨를 정명석이 성폭행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1982년에는 또 다른 신모 씨를 성폭행했는데 이 신모 씨는 당시 재수생이었습니다. 1982년에 또 다른 신모 씨를 성폭행했는데 이 신모 씨는 당시 대학생이었습니다. 이 세 명은 모두 자매들입니다. 한 자매를, 세 자매를 전부 다 성폭행했던 인간이 바로 JMS 교주 정명석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03년 2월에 정명석이는 또다시 여신도를 홍콩으로 불러들여서 또다시 강간합니다. 그 피해자는 쌍둥이 자매입니다. 쌍둥이 자매를 한날 한시에 한 침대에서 성폭행을 한 사람이 JMS 교주 정명석입니다. 또한 2001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준강제 추행으로 한국 여대생을 추행을 했고 2006년에는 중국으로 밀항한 주제에 태권도부 여신도 두 명을 또다시 강간치상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사건과 홍콩 쌍둥이 자매 강간 사건 그리고 2006년 태권도부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2009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부 국내 성폭행이고 오늘 이 회견장에 나온 피해자 두 분은 모두 다 외국인입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2001년 11월 대만의 일주간이라고 하는 주간지가 한국의 사이비 교주 정명석이 대만대학과 정치대학 여대생 100여 명을 성폭행했다라고 표지에 게재를 하면서 대만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2001년 대만의 올해의 10대 뉴스 3위에 정명석 성폭행 문제가 랭크인 됐습니다. 대만대학과 정치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만 최고의 명문대학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스카이 대학의 여대생 100명을 성폭행했다라고 대만 사회가 보도가 됐으니 얼마나 시끄러웠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에는 일본의 위클리 포스트라는 주간지가 한국의 섹스교가 일본에 상륙했다라는 제목으로 연 5주 동안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2006년 7월이 되면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일면 톱으로 다음 사항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비 교주 정명석이 일본인 여성 100명을 넘게 성폭행했다. 그래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고 거의 모든 방송사, 주간지, 일간지가 달려들어서 정명석의 일본 내 성폭행 행각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MBC 뉴스에서는 정명석의 성폭행 문제가 연일 일본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까지 먹칠이 되고 있다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중국의 환구시보는 배용준이 쌓은 한류가 정명석으로 인해 먹칠이 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정명석이 징역을 살고 있던 2017년 호주 SBS 방송국의 더 피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또다시 정명석의 성폭행 행각을 보도를 하였는데 리즈라고 하는 호주인 여성이 자신이 JMS 안에서 겪었던 일을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서 JMS 호주로 검색해보시면 그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폭행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은 테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월 7일 MBC, KBS, SBS 모든 뉴스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탈퇴 여신도를 서울에서 납치를 해서 충남 금산의 JMS 교단 본부로 납치해 가던 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여신도가 구출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03년 7월에 정명석이 홍콩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다음 달인 2003년 8월 30여 명의 JMS 광신도들이 반 JMS 단체인 엑소더스 사무실을 습격을 했습니다. 당시 시사저널 기자가 취재 중이었는데 시사저널 기자도 함께 폭행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두 달 후인 2003년 10월에 다시 광신도들이 엑소더스 사무실을 습격을 해서 쇄골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2003년 10월 6일 홍콩에서 직접 정명석을 체포했던 저희 회원이 귀갓길에 2003년 10월 26일에 전북 전주에서 쇠파이프로 테러를 당했습니다. 미리 센서 등의 정보를 전부 다 뽑아놔서 불이 들어오지 않게 미리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올 때 아래쪽에서 3명이 올라오고 위에서 1명이 내려오면서 쇠파이프로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을 했습니다. 사흘 후인 2003년 10월 29일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60대 노인이 귀갓길에 쇠파이프로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 노인은 JMS랑 아무 관련이 없고 그 노인의 아들이 반 JMS 단체 회장이라는 이유 하나로 무방비 상태에서 안면골이 모두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2004년엔 경북 포항에서 JMS 여신도 5명이 같은 JMS 여신도를 주먹과 발, 막대기, 휴대폰 충전기 등으로 마구 때려서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JMS 남자 신도는 이 폭행치사, 상해치사 사건을 은폐하여 증거를 인멸하다가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명석을 새로이 고소하는 피해자들의 신변이 몹시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정명석이가 징역 10년을 살고 난 이후에 출소 후 피해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국 국적 피해자와 호주 국적 피해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하고 형사 고소를 합니다만 제가 만난 피해자는 훨씬 많습니다. 저는 2019년에 이미 한국인 피해자를 만났고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그 피해 여성은 고소를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100명이 넘는 수백 명의 한국인 피해자들, 출소 후 피해자들 아무도 고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가 이 정도 나올 정도면 한국인 피해자가 어느 정도일지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작년 8월 외국인 여성이 정명석을 성범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조사도 받기 전에 JMS 측이 그 정보를 전부 다 입수했습니다. 고소 사실과 고소인의 신상 정보까지 전부 다 누설이 돼서 고소인은 두려움으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충남경찰청에서 작년 12월에 불송치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석이 징역 10년을 복역하는 동안 대전교도소에서 비키니
옷차림의 여신도 사진을 수십 장 수백 장 받아보고 그중에서 예쁜 여자를 골라서 한국으로 면회를 오게 만듭니다. 교도 성범죄자가 징역을 사는데 비키니 여신도 사진을 꽂아두고 있는 꼴이 벌어지는 게 이 나라니 대전교도소는 재소자가 성범죄 재소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작년 8월에 외국인 여성이 성범죄로 고소를 했음에도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이걸 인지하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자발찌가 장식품도 아니고 전자발찌 찬 사람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보호관찰소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 중에도 그 지적을 하신 것처럼 현재 그 피해자들에 대한 그 협박, 회유, 내지 테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기자회견장에 올라오실 때도 경비가 좀 삼엄하다고 느끼셨을 수 있는데요. 이런 좀 배경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경찰의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 그리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그 인메이플 잉풍회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문 앞에 대기 중이신데요.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에서 온 메이플입니다. 고3년생이고 학생입니다. 11년 전 고등학교 때 저는 세상의 허물함을 느끼고 진리와 사랑을 찾다가 이단에 빠졌습니다. 친구, 동생과 같이 홍콩 카즈웨이베이에서 쇼핑하다가 JM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설문조사해달라고 접근했고 전도했습니다. JM의 사람들은 말을 참 잘합니다. 교리를 그럴싸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저도 교회 활동을 하면서 전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설문조사하는 척하면서 친구로 만들고 성경 강의를 듣게 하면서 친구, 가족 등 인간관계를 끊게 만들고 너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며 모든 시간과 사랑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가 이 땅에 보내신 재림주 정명석에게 모든 걸 바치면 성부, 성자, 성령께 하는 것과 똑같다고 정명석을 메시아로 섬기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삶과 생각을 교회와 정명석에게 속게 만들고 결국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 중에서 스타를 뽑습니다. 스타는 천주교의 수녀처럼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결혼 안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임스가 말하는 마지막 성약 시대인 지금 하나님 사랑의 뜻을 이루는 신부 시대에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한 셈입니다. 하나님의 육신인 메시아 정명석과 결혼한 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부인 스타를 외모로 뽑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뽑는다. 그래서 유부로 다양한 사람을 뽑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키 크고 예쁜 젊은 여자들을 뽑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스타를
특별하게 관리하고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편지와 돈,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심지어 팬티와 브라를 선물로 하면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관리를 합니다. 많은 스타들은 그렇게 세뇌가 되고 정명석을 신랑으로 삼고 삽니다. 목회자들은 스타들에게 다른 이성을 쳐다보지 말고 더 열심히 사랑하라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연구하고 정명석과 편지로 소통하라고 합니다. 정성껏 정명석을 사랑하게끔 교육하는 겁니다. 전 그렇게 JMS에서 하나님의 신부인 스타로서 10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홍콩에서 3년간 있다가 목회자의 말을 듣고 한국에 왔고 여기서 계속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알고 보니 JMS는 해외 스타들을 그렇게 한국에 오게 하고 교회에만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뇌 결과 2018년 제가 처음 성추행을 당했던 때 이상하고 혼란스러워도 그걸 믿음의 시험이나 하늘의 사랑이라고 저 자신을 오히려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국에서 교통사고와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홍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정명석이 저를 다시 한국 오라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성폭행까지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인에게 제 피해 사실을 말하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나니 그제서야 정신 들었습니다. 정명석은 메시아가 아니고 JMS는 사이비 종교라는 거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장 홍콩에 돌아갈 수 없었던 저는 변심하지 않는 척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폭행을 당하고서야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성폭행을 당하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을 했습니다.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홍콩으로 도망가 부모님께 그리고 믿을만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렇게 신분을 가리지 않고 나와서 정명석을 고소하는 이유는 정말 더 이상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분명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말이 얼마나 진실되고 당당한지 보여주고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전 가진 것 없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 당했다고 말하는 게 불행합니다. 또한 JMS 사람들이 저를 공격할 것도 압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과정에서도 이미 스토킹과 같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피해자만 될 것인가? 피해 사실을 숨기고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잊혀질까? 악몽을 안 꿀 수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죽기 전에 옳은 일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약한 여자 아닙니다. 내가 받은 고통을 말하지 않으면 좋아서 참는 줄 알 겁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가 죽기 전 하늘이 제게 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명석은 절대로 메시아 아닙니다.
JMS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을 범죄의 빌미로 삼고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여성을 섹스 도구로 씁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정령성 가르쳤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믿습니다. 정명석. 그리고 그 단체에서 정명석을 돕고 악행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 다 행한 대로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고통과 억울함으로만 끝내지 않을 겁니다. And I believe there will be justice. 감사합니다. 예, 메이플님. 용기 내서 발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 예, 이어서 호주에 거주하고 계신 피해자 A님과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그 사진 속에 있는 남성이 JMS 교주 정명석입니다. 그리고 옆에 빨간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이 그 피해자 A씨입니다. 그 앞으로 보시게 될 영상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영상은 그 JMS 호주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가 2022년 3월 11일에 A님에게 보내온 영상입니다. 피해자들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JMS 측에서 보낸 협박성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그 협박성 영상을 받고 나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A님이 촬영해서 오늘 기자회견장으로 보내주신 영상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영상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I'm aware that there's an ex-Hong Kong member from Providence currently in Korea. Regardless of whatever action she decides to take in further attacking Providence, we want you to stop. We want you to stop attacking us and to stop taking actions against us. If you do not heed this strong warning that we are giving you, we will have a press conference against you. We have a lot of big people, so we will have a press conference against you, and we will reveal every unfortunate, unethical, and immoral thing that you have done. We don't want to do this, but again, we need to do this to protect myself and other beloved ones that will be affected by your attacks. We don't want to do this because this will detrimentally affect your life and definitely your future career. If you don't want us to do this, then please contact me and stop attacking Providence and contact me so that we can have a discussion. My name is, I'm currently 30 years old. I'm Australian and I do not practice any religion anymore. As soon as it happened, the first thought that came into my head was, oh my God, am I in a cult? Would the Messiah really do something like this? That was my first thought. Like, it was just, oh my God, like, this is not how, blah, blah, blah. Like, it just was, that side went sharp. And the other side was interesting because it was like, oh my God, like, I really, like, am, like, a chosen bride. Like, I'm a real, like, wife. The fact that my bridegroom, my husband, would touch, like, me like that, like, it's a my blessing. Like, I'm really chosen. It was just this war over the coming weeks. And the first thing I did in the morning was contact one of the main pastors who takes care of foreigners. And I was like, this thing happened last night with Sunting Nim. Is there any chance that we could meet and I could get like some clarification? She was just like, I think she knew what was going on. And she just said, I'm sorry, I'm busy. Can you talk to so-and-so, this other pastor? So she didn't want to deal with it. And so, yeah, I talked to that other pastor. And then, of course, she spilled all this stuff into my brain. Like, you know, you really are the bride. And, the, you know, in a normal relationship, can't the husband have that kind of relationship with his wife? And just all this stuff. And I was kind of eating it away. Because, I mean, mind you, like, we especially as face stars, are already groomed from a very early stage of our indoctrination process of our Providence life, that we are like God's real chosen brides, more so than regular members, more so than blessed family. We are more loved. We receive that education. Anyone who tells anything differently is
is lying. We are told we are more loved. We have all these secret face star meetings. We get money, we get blessings, we get all of these things. Don't, like, no one can deny that. Anyone who says differently is a liar. Me too. That's why I'm doing this. This is my justice. This is my revenge. This is my everything. Like, I can't let it go. I was going to, but I can't. Like, I actually can't. They need to pay the consequences. They're yes. not some righteous religion. They're not. They're an organization that supports an actual criminal, a rapist, and that yes. is not okay. That can't go on. And unfortunately, even if he goes to prison again, like, I'm so afraid that it will continue on. But at the same time, if we put this message out there, I hope that people can see that we are not some sort of liars, that we're not, I want to swear, like, that we're not liars. Why would we lie about this? Why would we put our face out there like this? There are so many other victims, first of all, so many. However, it is a cult. Like, we know this because we've experienced these things. We know that at the top levels there are seriously sinister, deceitful things going on, and the fact that these lower members don't know about it, the fact that they're told this completely different scenario and story about, you know, what really happens, mm-hmm. and that people like us who are actually victims and who are actually telling the truth, that we're actually liars, it just shows how, like, it shows how wrong it is. Like, it's just, it is criminal. So it's so sad that there are people in there that, yeah, really, like, are ignorantly living in bliss when really they're giving this rapist, this criminal, power. They're really giving him power without knowing the truth at all. 예,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피해자들의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의 정민영 변호사님이 고소 요지 및 경찰 수사에 관한 의견 등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JMS 교주 정명석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소 대리를 맡고 있는 정민영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여기 아까 나오셨던 메이플 씨와 또 다른 피해자 A 씨가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메이플 씨와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호주에 있는 A 씨와도 화상으로 대화를 해본 결과 이들의 진술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밝힌 내용은 그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도저히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명석의 성폭력 범죄는 충남 금산에 있는 월명동 수련원 내 정명석의 개인 사무실이나 방 등 여러 시설, 자신의 차량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메이플은 2018년 겨울 정명석으로부터 유사 가늠 피해를 입은 것을 시작으로 2021년 9월까지 추행 7회, 유사 가늠 6회, 가늠 2회 등 모두 15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 A는 2018년 7월 월명동 수련원에서 추행을 당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5회 추행, 강제 추행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이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는 현장에는 JMS의 다른 관계자들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JMS에 포교되어서 수년 동안 JMS의 교리를 주입받았고 정명석을 재림 예수 또는 메시아로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명석을 만나는 것을 메시아를 만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끔찍한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서 심리적인 혼란을 겪었지만 교주인 정명석이 자신을 특별하게 여겨서 벌어진 일이고 그것은 축복이라는 JMS의 설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형법에 준강간,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고 보입니다. 과거 정명석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보면 이 사람과 JMS가 어떻게 여성 신도들을 세뇌해서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그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고소에 나선 피해자들 역시
그 과거와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희가 고소장을 경찰청에 접수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명석의 성폭력 범죄는 대부분 JMS의 본거지인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다수의 JMS 신도들이 살고 있고 수사기관은 물론 여러 관공서에 JMS 신도 또는 JMS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경우에 수사 기밀 누설이나 조직적인 수사 방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정명석이 성폭력 사건으로 해외에 도피하고 있던 시절에 국정원 직원이 정명석에게 수사 기밀을 알려줬다가 해임된 사건이 있었고 그 일에 당시 이 검사까지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JMS 협력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들은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찰청 훈령을 보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에 해당하면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경찰청이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김도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 사건 고소를 준비하면서 고소에 나선 두 명의 피해자 외에도 여러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외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와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지만 이들은 정명석과 JMS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에 엄청난 부담을 느껴서 고소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JMS 쪽의 보복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확인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JMS 쪽은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추가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형사고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명석의 성폭력 범죄가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 대단히 높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명석에 대한 신속한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정명석은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자 해외로 도피해서 한 6년 정도 도피 생활을 했고 도피를 하는 도중에도 다수의 여성 신도들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출국 금지 요청을 해서 정명석이 해외로 도피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기자회견 내용은 다 발표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의응답은 별도로 받지 않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그 피해자들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